this rest for your weary soul. In time to heal, yeah.오늘은 아는 언니가 먼저 난 아기, 3개월 정도 먼저 난 아기를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. 저랑 소망이랑 처음으로 첫 저희 둘이서만 외출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긴장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여유롭게 잘 진행 중인 것 같아요. 거기 가서 만나요. 도착. 안 울고 잘 왔어. 한 번도 안 울, 한 번 울었구나. 이 입모양. 좀 있으면 울겠는걸? 응? 이거 진짜 맛있어. 안에서만 먹어. 야, 누가 있으면 좋은데. 천진난만해. 68. My heart's been ripped wide open. So many mixed emotions. It's like I finally noticed I've been set free. I spent a lifetime running, fearing what I'd become if I stopped playing goalie on all of my thoughts, yeah. Speaking out straight from my heart, but now I see. But now I see. Oh,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,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it pulls me. 둘 다 울어. 미치겠어. 안녕하세요, 다냐입니다. 아, 오늘 이거를 찍으려고 예정을 했는데 지금 5시거든요. 오후 5시? 제가 아침부터 이걸 찍으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집안일이며 애기가 계속 중간중간 깨는 거며 막 이렇게 하루가 다 가고 드디어 찍게 됐는데 또 울어. 기다려 볼게요. 울다가 자기도 하니까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기저귀 가방입니다. 디자인도 좋은데 실용성까지 좋은 그런 가방을 찾고 있었거든요. 있는 에코백으로 그냥 써보려고 몇 번 들고 다녀봤는데 아무래도 물건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막 속에서 뒤죽박죽 섞여있고 막 이렇게 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돼서 기저귀 가방을 하나 장만했습니다. 일단 같이 오픈을 해볼게요. 우잉우잉 기저귀백이라는 건데요. 이렇게 더스트백에 같이 왔고요. 큰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중간 사이즈가 있는데 미디엄 사이즈가 더 예뻐 보이긴 했어요. 그래서 판매자분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아기가 100일이 아직 되지도 않았으면은 짐을 되게 많이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큰 백을 추천드린다고. 판매자분도 아기 엄마시기 때문에 직접 이것저것 써보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직접 하셨다고 해요. 빨래가 끝났군요. 블랙이랑 그린이 있는데
저는 그린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저기 다 맞춰 입으려면은 블랙이 더 무난할 것 같아서 블랙을 주문을 했고요. 제가 이거를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끈 때문입니다. 이 레터링이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읽을 수 없지만 오이 오이 당연히 길이도 조정되고요. 여기를 인조가죽으로 파우치형으로 잠깐만요. 찾았다 참말로. 그래서 이 끝에도 이렇게 이거랑 같은 재질로 얘를 열면 오 이게 되게 쫀쫀하네요. 힘을 꽤 줘야지 열리는데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 안에 세트로 이렇게 칸막이 이너백이 같이 옵니다. 큰 주머니 그 다음에 작은 주머니 다섯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. 오늘 못 찍겠다. 오늘 못 찍겠어.